네, 안녕하세요. 베스 AI 대표 안지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또 격달에 한 번씩 하는 에메로스 나우 행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그 특히 요즘 에이전트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무엇이고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그 상위 레이어에서 약간 오버뷰 하는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상위에서 오버뷰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이후에 사실 연사분들이 너무 좋아요. 이제 저희가 또 실리콘밸리와 또 이제 아시아에서 엄청 뛰어난 이제 디파이라는 팀, 이제 그래서 그 에이전트 빌더 쪽을 하시는 디파이라는 팀도 있고, 그 이후에 또 강나원 님 팀도 있고, 또그 이후에 또 되게 좋은 기술들을 가지신 딥한 테크니컬한 이제 톡을 이제 다루실 약간 그런 팀들도 많아서, 저는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좀그 앞단에서 좀 오버뷰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면, 이제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저희는 이제 그 요즘 특히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도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저희는 이제 MLOps 플랫폼, 그래서 AI 모델 개발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LLM Ops, LLM 에이전트 이쪽으로의 확장 이런 것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실리콘밸리에서 같이 하고 있고, 실리콘밸리 저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가는데, 가서도 이제 거기에서 뭐 파인콘, 라마인덱스 이런 팀들이랑 같이 이제 뭐 해커톤 연다든지, 뭐 거기서 A16들이랑 같이 이제 뭐 이벤트 한다든지, 뭐 거기서 이제 같이 뭐 고객들 발굴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의 어떤 고객사들 이런 것들도 이제 존재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요한 어떠한 뭐 스캐터레이트, 야놀자 업스테이지, 뭐 현대차 티맵 등등 이제 AI 한다는 웬만한 팀들 다 저희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요즘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LLM이 나오면서 이제 사실 모든 기업에서 이제 LLM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LLM으로 이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한 주요 구축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LLM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에 있는 어떤 문서들을 이제 뭐 프로세싱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분류한다거나,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뭐 문서들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이제 거기에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요즘 특히 많이 나온 이제 레그라고 하죠. 그래서 리트리벌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이제 그 벡터DB 같은 저장해서 챗봇이 우리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응답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레그 기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챗봇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들, 여기에서 더 넘어서서 워크플로우 자동화. 그래서 이제 뭐 메일이 오면은 이 메일을 가져다가 여기서 뭐 가장 뭐 유저 A로부터 온 가장 마지막 메시지 읽어갖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자동 작성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뭐 메일 오면은 내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답장해주세요. 약간 이런 것까지 대신하게 되는 약간 이런 종류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실 뭐 금융에서는 이제 뭐 금융용, 고객용 어떤 대응용 챗봇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뭐 혹은 제조 사이드에서는 제조에서의 어떤 기계들의 인스트럭션을 다 여기다 넣은 LLM에 넣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답변해 주는 약간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처음 시작점은 사실 뭐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챗봇이 답을 할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레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날리지 베이스, 뭐 그게 뭐 이제 메일이 될 수도 있고 위키가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잘 정리된 데이터베이스, 벡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얘가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뭐 지금 뭐 어느 층에 누가 일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얘가 알아서 우리 회사의 위키를 찾아서 자동으로 답변한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나만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뭔가 이제 그 대답을 하고 도와주는 양 이런 종류의 챗봇 혹은 AI 비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사실 모든 것들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법률 문서를 넣으면 법률용 AI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금융용을 넣으면 금융용 AI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 레그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구나,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레그라는 기술 자체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되게 쉬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만 그냥 레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여기 밑에 보신 그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잘 쪼개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은 다음에 이제 벡터DB 같은 데 넣은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질의를 했을 때그 벡터DB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이제 문서를 찾아서 답변을 해주는 기술이죠. 레그라는 기술은.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뭐 어떤 질의를 했을 때이 챗봇이 그 벡터DB라는 곳에서 유사한 문서들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는 이제 요런 이제 기능 이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 뭔가 참고서인 벡터DB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 레그라는 요 기술 자체는 사실 우리가 5분만 있어도 그 빌딩을 해볼 수 있어요. 5분만 있어도 그냥 프로토타이핑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냥 사실 벡터DB에다 문서 때려넣고 이거 참고해서 답변하게 만들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 이유들은 사실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데이터 전처리가 잘안 됐어, 데이터가 잘못 들어갔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리트리벌, 여기서 문서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잘안 돼,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뭔가 질문한 게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런 것들이 되게 성능이 안 나와, 이제 잘못 알아들어,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어,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혹은 얘가 이미 사실 갖고 있는, 이미 모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벡터DB에 없는 지식들은 대답을 못 해, 혹은 다른 뭐 액션들을 할 수가 없어, 너 이제 펑션 컬링이 안 돼,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그 내가 얘기한 것들이야 기억을 못해, 약간 메모리가 없다,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베이직 레그만으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덕션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레그만 하면은 우리가 아 이거 그냥 검색이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임베딩 모델 붙여서 벡터로 검색하는 거인데 그냥 서치 시스템이랑 뭐가 달라? 약간 그것보다 조금 성능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냥 레그만으로는 내가 있는 어떤 날리지 베이스에서 정보를 찾아서 답변하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약간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레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개선할까라는 것들이 지금 많은 기업들의 화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뭘할수 있을까? 이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것들이 많은 화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나이브 레그, 그냥 일반 레그를 그냥 적용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정말 더 나은 우리만의 AI 비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면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순차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시도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아 레그만으로는 이제 어떤 성능이 나오기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넣자.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을 잘하고 데이터 스플리팅을 잘하고 임베딩 모델을 바꿔보고 약간 이런 것들 해보자라고 해서 더 나은 정보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시도를 하고, 또 뭐 리트리벌에서 제너레이션 할 때도 이제 뭐 도큐먼트의 랭킹을 바꾸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리트리벌의 성능을 더 높여주는 약간 이런 종류의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레그 전문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그 기술들이 되게 집중을 해서 이제 레그 자체의 성능을 더잘 나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그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그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있는 날리지 베이스에서 얼마나 잘 찾냐 정도까지밖에 못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AI 비서가 그냥 정보 검색 도구 혹은 그냥 일반적인 제너레이션 도구,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생성 도구에서 벗어나서 더 워킹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사실 다양한 어떠한 팔다리를 좀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이제 레그란 시스템에다가 얘가 그냥 답변을 한게 아니라 이 결론을 가지고 너가 실제로 액션을 해줘, 너가 실제로 API를 써서 뭐 예약을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툴을 쓴다든지, 뭐 혹은 내가 너무 복잡한 질문을 했어, 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여기서 강남역까지 가야 되는데 못 타고 어떻게 가야 돼?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잘 계획을 짜준다든지 앞단에서, 뭐 혹은 이런 것들을 잘 저장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메모리를 붙인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팔다리를 붙여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얘가 단순하게 그냥 정보를 검색해서 가져온 거에서 넘어서서 얘가 실제로 액션을 하게 만들고 복잡한 문제를 풀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LM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종류의 뭐 액션을 하게 만들고 플래닝을 하게 만들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는 게 에이전트의 일반적인 이제 어떤 지금 현재 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여기서 사실 더 나아가면은 이제 조금 있다고 나오겠지만 그냥 하나의 에이전트로만은 이제 뭐 문제들을 사실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에 여러 에이전트 막 수십 개 에이전트들이 서로 워킹하는 약간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AI 비서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에이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AI 시스템이 있어요. 얘가 그냥 단순하게 챗봇으로 뭐 모델 뭐 답변을 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혹시 이거를 해서 넘어서서 어떤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쿠팡에서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아 쿠팡 환불 너무 잘해 주니까 딴 데 말고 그런 데 말고 네이버에서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환불을 해 줘. 이제 너가 알아서 전화해서 환불을 해 줘라는 어떤 목표치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얘가 스스로 계획을 짜서 판단을 하고 내가 뭐라고 전화를 해야 될까? 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제 판단하고 추론하고 작업을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을 얘가 계획해서 실행하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툴을 연동해서 실제로 액션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AI를 상상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이제 AI가 이제 알아서 내 귀찮은 일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그 요즘 나온 챗GPT-5원한테 이제 그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5원이라는 모델이 아마 다들 많이 써보셨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만든다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발표 구조를 구상한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채운다 약간 이런 종류의 애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그 이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는 얘한테 나한테 내 LLM 모델이 스스로 그냥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서 처음에 구조화를 하고 그 구조에서 이제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이렇게 쭉쭉 잘라서 이제 구조화를 해서 실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5원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LLM에서 리즈닝 혹은 플래닝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기술이다. 그래서 어떤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질 그 하나의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이 계획을 쭉쭉쭉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에이전트에서 나오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GPT의 O1이라는 모델이 이제 원래 O1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Q스타라는 이름이었어. 프로젝트 Q스타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 Q스타라는 것을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A스타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A스타라는 알고리즘 어떤 거냐면은 얘가 초록점에서 빨간점으로 가야 되는데 딱 봐도 너무 길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 탐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탐색을 하면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는 이제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다. 길찾기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Q스타라는 이름을 딱 봤을 때 어떤 쿼리가 주어졌을 때 이 쿼리까지 이제 응답하기까지 너무 어려워 너무 길이 멀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텝들을 놔서 이제 어떤 이 그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발판들을 만들어 놓는 과정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A스타 알고리즘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Q스타라는 그 이름으로 사실 이제 그 챗GPT가 O1이라는 모델을 이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 덩이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플래닝을 하고 어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 컴포넌트를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는 플래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획을 잘 짜는 거, 내가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계획을 짤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이런 이제 계획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중간 중간 나오는 정보들을 잘 메모리에다 저장하는 거. 요즘 이제 벡터 DB라고 많이 나오는 이제
그 에이전트들 뭐 LLM 모델들이 이제 그 난리지 베이스로 사용한 이런 메모리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액션을 하는 거, 이제 액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서드 파티 툴들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네 가지의 단계로 네 가지 컴포넌트로 많이 흔히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LLM 모델에다가 이제 이런 플래닝, 메모리, 액션, 툴 유즈 요네 가지 컴포넌트를 붙여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 정의들이 이제 이렇게 그 말씀드렸다시피 플래닝은 이제 우리가 목표를 분해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메모리는 이제 프롬프트 내에서 이런 기억들을 하게 만드는 거, 액션은 이제 그 실제로 액션을 하게 만드는 거, 툴은 이제 외부 서드 파티 API들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네 가지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각 인더스트리마다 이런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LLM으로 뭔가 문제들이 잘 풀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진짜 LLM으로 우리가 어려운 목표점을 줬을 때잘풀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내가 예를 들면은 요즘 나오는 것들은 뭐 웹사이트 디자인 딱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그 웹사이트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쭉 나오는 약간 이런 것들도 잘 되고, 뭐 혹은 뭐 수학 문제 풀어줘라고 하면 수학 문제도 잘 풀고, 사실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종류의 어떤 일들을 얘가 잘 플래닝해서 계획해서 이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각그 섹터별로, 각 인더스트리별로 정말 많은 그 종류의 에이전트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다 되게 그 엄청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 기본적인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다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 이게 하나의 에이전트 구성으로는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복잡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에이전트들이 다른 에이전트들이랑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혹은 다른 서드파티 툴들이랑 이제 콜링을 하면서 이제 그뭐 실제로 AI 시스템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오고요. 보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되게 그딱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덕트 매니저를 이제 모방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뭐 엔지니어인 에이전트가 있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떠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멀티 에이전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뭐 모바일 앱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뭐 서비스를 하나 만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최종적인 목적지로 다가가는 이런 이제 골을 달성하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스페셜라이즈된, 이제 각각의 특화된 에이전트 시스템들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병렬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떤 그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쪽에서 사실 되게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뒤에서 보시면은 또 오늘 디파이 팀이 왔는데 이제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구성한 또 최고의 툴중 하나는 또 디파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파이의 어떤 그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툴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거든요.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처음에 내가 이제 쿼리를 날려서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질문들을 클래시피케이션해서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어떤 난리지에서 사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내는 약간 이런 종류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이런 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멀티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가 오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워크플로우를 스태틱하게 이렇게 고정해서 만들 것인가, 혹은 아예 다이나믹하게 그때그때 생성되는 결과에 따라서 이때는 구글 검색해야 되고, 이때는 다른 서드파티 툴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만들 거냐, 약간 이런 것들을 뭐 아까 여기 보인 약간 언컨스트레인드 컨스트레인트 플로우, 그래서 내가 컨스트레인트한 플로우를 만들 거냐, 아니면 아예 그딱 지정되지 않은 플로우를 만들 거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지정된 플로우로 만들면 자유도가 떨어지고, 안 지정해서 만들면은 이제 컨트롤러빌리티가 떨어져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지 이런 고민들도 또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이쪽까지 와 있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맨날 이제 아마 두 번, 세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이제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하나의 큰 LLM 모델, 하나의 큰 OpenAI 모델이 이제 모든 문제를 다잘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대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인 수백 개의 되게 스페셜라이즈된 모델, 그리고 에이전트, 수백 개의 이제 뭐 어떤 프로덕트 매니저 에이전트, 뭐 혹은 뭐 CEO 에이전트, 뭐 세일즈 에이전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어떤 AGI의 미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요 개념을 이제 컴파운드 AI 시스템이라는 이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AI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여기 보이는 대로 이제 내가 수백 개 AI 모델들, 그래서 내가 OCR 모델이든 챗봇이든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이든 이런 이제 수백 개 AI 모델들을 이제 쭉 띄워놓고 이런 모델들이 서로 연결돼서 아까 보신 대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이런 에이전트들과 모델들과 데이터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컴파운드 AI 시스템의 가장 근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비전 원에서 이제 이 수백 개의 AI 모델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MLOps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뒷단에 이제 그 어떤 의사결정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LLMOps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거의 시간이 다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런 비전을 옛날부터 가지고 이제 잘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플랫폼들 많이 만들어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기업 내에서 이렇게 수백 개의 AI 모델들을 자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모델과 데이터를 연결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가 하는 것들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모델 허비 있어서 이제 여기서 LLM이든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든 이런 OCR이든 뭐 이런 모델들을 내가 그냥 내 인프라 위에서 수십 개 수백 개씩 쭉 띄워서 이제 그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올려서 그것까지 그런 모델들을 연결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수십 개 수백 개 다양한 모델들을 내 인프라 위에 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모델을 배포하기 위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 LLM을 만드는 웬만한 팀들이 저희 플랫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만약에 모델을 내가 내 인프라 위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 뭐 LLM 모델은 뭐 OpenAI 쓰더라도 뭐 OCR 모델 써야 된다. 혹은 뭐 다른 나는 뭐 의료 모델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 인프라 위에서 이제 AI 모델 학습과 배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베슬 클라우드라는 이제 저희가 제공한 GPU 클라우드도 있고 이 GPU 클라우드는 거의 AWS 대비해서 3분의 1 가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렴하게 이런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 레이어까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AI 모델 학습과 운영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이런 레이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모델 운영 사이드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아까 그 여러 모델들을 자동으로 개발하고 그 만들어진 모델들을 연결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 기능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하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이제 LLM 에이전트 쪽에서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실제로 내가 자연어로 질의했을 때이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만든다든지 혹은 지금 에이전트를 만들 때 어려운 점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컨스트레인드를 해야 돼, 언컨스트레인드를 해야 돼, 내가 스태틱하게 해야 돼, 다이나믹하게 해야 돼. 다이나믹하게 보면은 어떻게 이거에 대한 그 컨트롤을 확보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가 풀면서 이제 이렇게 LLM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 이제 이런 어떤 혹은 내가 그 개발을 할때 이런 종류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 MLOps 뭐 AI 모델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해야 될지 혹은 LLM 모델들을 여기다가 어떻게 붙여서 에이전틱하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여쭤봐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을 마찬가지로 추천해 드릴 수 있고 다양한 툴들 또 추천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